오늘은 해당 주택의 마당에서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의 팔령산이 아주 멋지게 잘 조망되는 바다와 가깝고 가성비 좋은 시골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면소재지와 바다가 모두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노르딕 워킹이 가능한 전라남도의 명산인 팔령산이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편백으로 가득한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의 팔령산 정상에 오르시면 그림과 같은 풍경의 다도해와 저 멀리 대마도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모두 가까워 귀촌과 귀어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고흥에서도 중간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하며 규모가 꽤 큰 면소재지와도 가깝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시골 생활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수리할 부분이 많은 주택이지만 기본 뼈대가 잘 살아있고 조금만 손보신다면 아담한 시골주택으로 소소하게 가꿔 나가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주택의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면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 3-4km 이내의 거리로 7-8분이면 오가실 수 있고 고흥읍까지 직선거리 7-8km 거리로 10-15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의 팔령산 등산로까지 약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고 고흥과 여수를 이어주는 팔령대교까지 약 2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흥 IC나 벌교 IC까지 약 25km 이내의 거리로 차량 35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동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주택의 북쪽으로 작은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마당이 위치하고요. 이 마당과 남쪽 틈새 공간에 작지만 텃밭도 가꾸고 계십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쪽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문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작은 소형차 기준으로 차량 진입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마을길 구교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상으로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 내에 위치하며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크기는 꽤 큰 편입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마을버스가 오가는 정거장까지 약 300m 정도 내려가시면 되고 가까운 바다까지는 동쪽 바다로 약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의 팔령산 자연 휴양림이 조망됩니다.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혐오시설 및 유해시설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골 지역의 특성상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택 뒤쪽 산지나 마을 경계 밖으로 묘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해당 주택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196제곱미터 약 60평이며 주택의 본체는 대략적인 면적으로 50제곱미터 약 15평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구조는 목조 구조로 준공 연도는 미등기 건물이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이지만 평탄하게 땅고르기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남북 약 1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대수는 대문을 활짝 연다면 소형차 기준 한 대 정도 경계 내에 주차할 수 있을 거라 보였습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만 하신다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연결되는 마을길 국유지의 모습이고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면 소형차 기준으로 안쪽까지는 주차가 가능해 보였으나 해당 주택 관심 있으셔서 방문하셨을 때 이 점은 직접 가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과 주택 앞쪽 마당의 모습입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나지막한 돌담이 해당 주택의 경계를 구획 짓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주택 본체와 주택 옆쪽 창고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주택 본체와 옆쪽 창고 동을 연결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대지는 약 60여 평으로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쪽 마당과 옆쪽 마당을 모두 활용하여 소소하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부지는 넉넉했습니다.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으로 작은 텃밭도 위치합니다. 이곳은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배추 잎이 이렇게 파랗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뼈대는 튼튼하게 잘 유지 관리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석가래의 모습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 석가래까지가 해당 주택의 동쪽 끝이었는데요. 이 창고 공간과 이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두 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창고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화장실도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만약 천정을 뜯으신다면 석가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두 개의 방과 주방 및 거실, 화장실과 창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리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가성비 좋은 주택 구입하셔서 매수하실 분의 취향에 맞추어 작지만 아담한 나만의 주택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와 금액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군 포두면 남촌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1,7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문의해 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